이제 1시간 반 정도 지나가지고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좀 회사도 좋고 제품도 좋고 보상 플랜 좋고 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죠? 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이제 아까 우리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우리 이도구 임페리얼님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자 트레이드 마크가 또 있어요. 매월 1억을 벌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하고 스폰서 파트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1시간 반 됐으니까 조금 이제 꿈틀꿈틀하는데 기지개 한번 쫙 한번 펴세요. 예, 기지개 한번 펴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처음 오신 분은 딱한 분이시네. 그리고 저를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주세요. 그래도 꽤 많으시네. 아, 예. 아무튼, 예. 저는, 자, 인생 2막. 인생 2막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인생 2막.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이 인생 2막에 이 성공이라는 말을 쓸수 있고 노후가 완전히 보장된 이 작년에 승급했습니다. 로얄 마스터 조숙일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저를 또 의지의 한국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의지의 한국인. 그 의미는 조금 아시나요? 몰라요? 끈기, 그죠? 의지라는 거 끈기죠. 애터미 사업에 가장 필요한 게? 그렇죠. 끈기예요. 끈기.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이제 토끼띠죠? 토끼는 어때요? 부지런하죠? 깡총깡총. 그리고 또 꾀가 많죠? 예, 별주부전에서 보면은 그 영광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살아남았잖아요. 깨도 많고 토끼처럼 부지런하고 영리하게 사업하셔가지고 모두 다 성공, 임페리얼 그리고 한 단계, 두 단계씩 다 승급하셔야 되겠죠? 아, 승급하실 분들 몇분안 되시네. 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좀 크게 좀 쳐주세요. 크게. 저는 강의를 잘 못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써요. 근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아까 뭐예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예,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대박이에요, 대박. 제가 1년에 한 번밖에 안 쓰는데 오늘 오셨으니까 모두 다 성공하실 겁니다. 자, 저 소개는 조금 이제 나중에 하고요. 나중에 이제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이제 궁금증을 유발해서 신비주의 능력이 없으니까 신비주의. 자, 제목이 성공의 길이에요. 성공의 길. 성공. 지금 딱 보니까 이렇게 쭉 보니까 대부분 30대, 40대. 맞죠? 30대, 40대 대부분이시네. 성공의 길이요. 자,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는 성공, 꿈,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예,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성공, 꿈, 목표, 이런 것들 잊혀져 가요. 근데, 여기 다 성공하러 오셨죠? 성공이 뭔가요, 성공? 그렇죠. 정답, 정답. 야, 우리 사장님 박수 한번. 아까
방금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부장님, 이 선물 하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예. 선물 하나만 주세요. 예. 정답이에요, 정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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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꿈을 이루는 게 성공이죠. 예. 자, 사전에 찾아보면요, 국어 사전에 목적하는 말을 이루는 게 성공이에요, 성공. 내가 목적하는 말. 자, 그러면 애터미에서 목적하는 말은 뭐죠? 애터미에서 목적하는 말. 자, 선물 또 있어요. 예. 저, 목적하는 말은, 자, 여기 다 얘기했어요, 여기. 다 얘기했고, 이제, 석세스 가보면 이제 또 회장님 얘기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고소득. 자, 우리가 목표하는 게 시스템 소득이에요. 그렇죠. 근데 시스템 소득이 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계속 나와도 시스템 소득이죠. 근데 50만원, 100만원이 아니고 거의 월 1억. 그렇죠. 안정적인 고소득의 시스템 소득. 그렇죠. 그 소득을 통해서 마지막, 아까 얘기하신 꿈을 이루는 거, 꿈. 그 시스템 소득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게 성공이에요, 성공.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안정적인 시스템 고소득을 통해서 꿈. 그럼 막연하죠. 그래서 또 정리를 해 주셨어, 우리 회장님이. 꿈이 뭐냐?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게 꿈이다. 자, 균형 잡힌 삶은 다 아시죠? 어떤 삶이에요?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네. 그러니까 애터미의 최고의 가치는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모델로. 애터미의 최고의 가치는 진짜 평범한 사람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평범한 사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 그게 애터미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완벽하게 꿈을 이룬 상태는 아니지만은 꿈을 거의 이뤄가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2023년이죠, 올해.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작년에 이제 로얄 마스터 승급했고, 로얄 리더스 클럽에 됐고, 예, 이제 올해 2023년 7월 1차에 크라운에 도전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확실하게 그런 꿈을 가지고 또 장기 계획, 단기 계획에서 목표를 채우다 보면은 연 목표 나오고 월 목표 나오고 또 우리는 월 목표도 상반기 하반기 있죠? 상반기 하반기 나오고 하루에 주간 목표 나오고 내가 하루에 얼마를 해야 되는가 이런 목표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고요. 제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자 여러분들은 애터미를 단방에 이렇게 알아먹으세요. 아니면은 애터미 알아보는데 한참 이렇게 개끌려 다니듯이 끌리면서 한 3개월, 6개월, 1년 만에 알아먹었어요? 개끌려 다니듯이 다녔는데 다 지금 이제 다 알아보셨어요? 아, 알아봤어요.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저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보신 거고, 어쨌든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제가 이제 준비해 온 게 있어요. 그건 한 10분만 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 한 30분 내로 빨리 끝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예.
저 한 시간 반을 들었는데 회사 그리고 제품 보상 플랜 다 배웠어요. 이제 성공하는 방법은 제가 마지막에 항상 마지막에 알려주죠. 지금 알려주면 또 집에 다 가니까 마지막에 알려줄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작년에 그런 성과를 거두면서 올해 초에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근데 애터미는 자랑을 많이 해야 되죠. 예, 뭐든지 자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1월 3일 날 이제 꿈에 그리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이제 스폰서님들과 같이 여러분들은 이제 새해 맞이하고 열심히 또 계획도 짜고 하셨겠지만은 저는 조금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러죠. 예,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떠난 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예. 아까 저기 정답 맞추신 분 선물. 예. 또 물 한 컵만 주실래요? 자, 자랑하려고 제가 보여드린 게 아니고요. 뭐 골프는 누구나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스폰서님하고 같이 이렇게 1월 3일부터 1월 9일까지 다낭에서 이렇게 이제 이 자유로운 시간을 즐겼어요. 여기 아시죠? 누구예요? 여기 한상현 총장님 그리고 저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형제 라인인데 이제 유종성 크라운 여기 노종구 단장님 여기 이덕우 임페리얼님 그리고 최규정 단장님 그리고 어방 여기 단장님 그리고 여기는 다 아시죠? 예 여기 분당 탑에 예, 변인성 단장님 이렇게 여덟 분이서 갔는데 아무튼 좋더라고요. 날씨도 좋고 여기는 추운데 거기는 22도 또 햇빛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전부 다 크라운 클럽 이상이에요. 저만 로얄 클럽이고 저만 그래서 이 크라운 클럽들하고 그리고 우리 최규정 단장님은 올해 5월 달에 임페리얼 도전합니다. 우리 스폰서고요. 우리 노정구 단장님은 몇 월 달에요? 7월 달에 임페리얼 도전하시죠? 그러면 같이 이렇게 스폰서와 함께 단장에 승급하려고 그래요. 우리 한상현 총장님은 4월 달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사진 한번 띄웠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 탑 그룹 라인만 이제 단장님, 저 변 단장님, 그리고 우리 한상현 총장, 그리고 저 이 아무튼 이제 이렇게 성공이 아니고 성공해 가는 과정이지만 아직 있지만은 이제 스폰서 파트너가 이렇게 시간을 같이 이렇게 일주일을 같이 있었어요. 일주일을.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게 최종 전체는 아니지만은 이런 거를 위해서 또 사업하고 성공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말은 친구. 예. 넘겨주실래요? 예. 그리고 이제, 운동도 하고 이렇게 또 바닷가에서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이날은 뭐 스폰서님이 다 쏘셨어요. 저희는 그냥 먹기만 했어요. 이 참 좋잖아요, 그죠? 예. 예. 이제 마지막 한번 넘겨주세요. 아까 이제 우리 저 안석재 국장님이 이제 우리 이도구 임페리얼 예를 많이 들었는데 자. 이도구 임페리얼, 자, 여기 몇 명이에요? 하이 회원이? 500만 명이죠? 예. 네. 자, 여기
한국 사람 본사 180만 명, 대만 84만 명, 러시아 37만 명, 말레이시아 17만, 캄보디아 13만, 몽골 11만, 우즈벡 11만, 뭐 기타 뭐 부럽죠? 근데 이분이 시작했을 때 애터미가 더 쉬웠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이 시점에 애터미가 더 쉬울까요? 지금이 더 쉽죠. 근데 이분도 금방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응? 하루아침에 되진 않았겠죠. 그렇죠? 네. 지금 13년, 14년 됐잖아요. 13년, 14년. 근데 이분도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처음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시작했을까요? 혼자 시작했어요. 혼자. 혼자. 그리고 이분을 리크루팅 한 분이 이 박정수 임페리얼. 네. 박정수 임페리얼. 리크루팅 한 거를 이제 우리 유튜브에 들어보면 다 나와요. 네. 정말 박정수 임페리얼도 사업을 못 해가지고 막 회장님한테 핀잔 듣고 처음에는 뭐 제품만 팔려다니고 그랬었는데 정말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대요. 응?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거의 7개월, 8개월을 계속 정말 저분하고 같이 사업하고 싶다. 근데 계속 이렇게 본인이 직접 그때는 이제 뭐 스폰서도 없잖아요. 우리 스폰서는 바로 회장님이 스폰서였고 뭐 같이 이렇게 후원해 줄 수도 없고 그분을 같이 리크루팅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애터미 얘기할 때는 꿈쩍도 안 했는데 다른 얘기 이제 회장님의 그런 그리고 회사의 경영 철학 그리고 사훈 그리고 사경에 가자.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다. 그러니까 그분이 궁금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권사님이셨나 봐. 그래서 이제 사경에 그 박정수 임페리얼도 처음에는 진짜 사경에 가기 싫어가지고 돈을 줘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궁금해서 같이 가자 그러니까 같이 사경에 가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애터미 제품 회사 보상 플랜을 듣고 나온 게 아니고 그 사경회를 통해서 그분이 애터미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나중에 이제 회사라든지 보상 플랜 나중에 알았겠죠. 그분이 나온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이도구 임페리얼이 리크루팅 돼서 이도구 임페리얼이 리크루팅 된 다음에 사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1호 임페리얼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무튼 이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박정수 임페리얼도 몇 번 망했어요? 엄청 망했더라고요. 아무튼 피자집도 하고 무슨 뭐 오리탕집도 하고 또 뭐 책 세일즈도 하고 뭐 피부샵도 하고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애터미를 해가지고 지금 성공했는데 정말 애터미의 가치는 이제 이런 보통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저 같은 보통 사람. 자 여기 보통 사람 아니고 능력이 있고 특별한 사람이다 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난 특별한 사람이다. 없죠? 다 보통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임페리얼까지 다 갈 수 있어요. 진짜요. 애터미의 최고 가치는 그거예요. 최고 가치는. 그래서 비책은 조금 있다. 맨 나중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해 온 거. 자 이제 보고 해야 돼. 자 시스템 고소득. 시스템 고소득을 통한 균형 잡힌 삶이잖아요. 우리 목표, 목적은? 목적. 자 시스템 고소득은? 어떻게 얻어야 돼요? 아까 다 배웠죠? 여기 수당에서 다 배웠잖아요. 후원수당, 직급수당에서. 자, 여기 이제 우리, 여기 표에는 안 나왔는데,
이도구 임페리얼님 1년치 수당을 제가 봤어요. 작년 1년치 한 15억 6천 정도 돼요. 15억 6천 정도 되는데 예. 거기서 후원수당이 3억 8천 12억 얼마가 직급수당. 후원수당은 상한선 이미 갔죠? 3억 8천에서 더 이상 안 늘어나. 앞으로 1년 뒤에 5년 뒤 10년 뒤에도 안 늘어나. 직급수당은 이도구 임페리얼님이 지금 임페리얼이 아니고 크라운이 유지돼요. 거의 100% 크라운이 유지돼요. 크라운 직급수당이 15억이에요. 응? 합해서. 그럼 임페리얼이 유지되면은 더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하기 쉬운 게 우리는 이미 이 목적도 나와 있고 목표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잖아요. 응? 자 이제 이 초등학생처럼 자 이제 목적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이제 제가 성공의 길인데 성공의 길. 길은 뭘까요? 길. 길. 너무 단순한 걸 물어보니까. 길. 길은 그냥 길이잖아요. 예, 길은 길이에요. 길은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그렇죠. 일정하게 이렇게 닦여 있잖아요. 그 길로만 가야 되잖아요. 차도로 사람이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인도로 차가 다니면 안 돼요. 큰일 나죠. 그러면 애터미에도 성공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야지 그 길 말고 따로 가면 성공해요? 안 돼요? 큰일 나죠. 큰일 나. 애터미에 성공의 길이 있어요. 길. 길이란 건 일정하게 이렇게 딱 폭도 있고 길이도 있고 딱 정해져 있어.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성공의 길이에요. 그 길대로 가는 게. 근데 그 길이 어려워요? 이제 우리 처음 오신 분 말고 이제 사업하시고 이렇게 이제 저 시스템에도 합류하시고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도 이렇게 많이 그 길이 어려워요? 쉽죠? 아 어려워요? 근데 다 할 수 있는 길이에요. 다 할 수 있는 길. 여러분들이 밖에서 사업에서 성공하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플랫폼 뭐 AI 앞으로 갈수록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딱 보니까 아까는 제가 좀 눈이 안 좋아가지고 3, 40대로 보였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한 4, 50대로 보이네. 지금 보니까 조금 이제 4, 50대로 눈이 이제 좀 지금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어요? 와, 저 대박이시네, 대박. 와, 우리 사장님 대박이에요, 대박. 우리 사장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네, 가끔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99%가, 저 1% 뺄게요, 1%. 99%가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 우리는 이미, 우리 자녀들도 더 힘들어요, 앞으로 갈수록. 그렇죠. 자녀들도 젊은 사람들도 공부해가지고 적응하기 힘든데 우리는 진짜 더 힘들어. 그래서 우리한테 딱 맞게 이렇게 애터미가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제 소개를. 애터미를 만난 것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싹 바뀌었어요. 만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다 만나셨잖아요. 그죠? 다 만나셨잖아요. 그러면은 바뀔 준비가 이미 다 된 거예요. 네? 바뀔 준비가 다 됐는데 저는 애터미를 만난 것 때문에 자, 처음부터 못 알아봤다 그랬죠? 저도 처음부터 못 알아봤어요. 애터미 다단계잖아요. 그죠? 다단계잖아요. 그리고 우리 참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이 인생에서 중요한지 성공한 사람 옆에 있으면은 부자들 옆에 있으면은 뭐라도 하나 더 떨어진다 그러죠. 네.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죠. 네. 어떻게 저는 우리 참 아까 여기 나오신 우리 노종구 단장님을 알게 돼가지고 노종구 단장님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다단계 도망 다녔어요. 다단계 이미 또 경험
안 해본 사람 없잖아,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근데 도망 다녔는데 처음에 이제 아까 끌려다녔죠. 개 끌리듯이 이렇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알게 되고, 그 안 순간부터 이제 조금 제가 원래 천성이 좀 게을러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나라님도 못 구제한다 그랬죠. 진짜로 게으른 사람은 나라도 못 구한다 그랬어요. 게으른데 아까 끈기, 인연이라는 끈을 놓지 않은 것 때문에, 그걸 또 남자들은 또 의리라고 그러죠. 의리. 예, 의리 때문에 끝까지 안 놓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성공의 길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은 진짜 단순해요. 단순해. 성공자가 걸어간 길. 그렇죠. 아까 이렇게 쭉 있었죠. 성공자가 걸어간 길. 그리고 이제 세미나 때도 많이 들으시지만 유튜브에도 엄청나게 많은 게 있고. 그 다음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못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터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세미나 때도 다 이렇게 회사 얘기, 뭐 보상 플랜 얘기, 제품 얘기하고 마지막에 성공하신 분들이 나와서 성공의 길을 강의하죠. 다 얘기하시는 게 거의 90, 아까 저런 분 같은 분 빼고 거의 99%가 똑같은 얘기예요. 성공하신 분 99%가 똑같은 얘기. 성공의 8단계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자, 그럼 오토 판매사 되면은 80%가 성공했다 그러죠. 그렇죠. 성공의 8단계대로 오토 판매사대로 방향으로. 자, 그럼 대부분 나오셔 얘기하셨던 것들이 처음에 누군가를 통해서 제품을 전달받고 해모임을 먹었다든지 화장품을 전달받고 내 얼굴이 이뻐져 가지고 그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제품에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개 끌려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가게 되잖아요. 개 끌리듯이 끌려가지고 세미나를 가게 되잖아요. 응? 세미나를 가게 돼서 회장님 강의를 듣고, 와,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응? 이런 인생도 있구나. 응? 어렸을 때 인생 시나리오를 쓰면서 어렸을 때 그 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야, 이거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계기가 된 게 세미나잖아요. 그죠? 스토리가 다 똑같아. 성공자들 스토리 들어보면은. 그죠? 그래서 꿈을 그리게 됐고, 이제, 애터미를 이제 알게 돼서, 이제 시스템에 빠지지 않다 보니,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거의 스토리 비슷하죠? 저도 특별한 거 없어요. 아까 비법을 알려준다 그랬는데, 저도 특별한 거 없고요. 똑같아요. 똑같아.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주 단순하죠. 아, 머리 아픈 거 없어요. 그죠? 아까 막 뭐 숫자 나오고 막 그거 안 외우셔도 돼. 이게 수당 체계는 수당 받으면은 수당 알게 되잖아요. 수당 체계. 아, 내가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공하셨던 분들이 똑같은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면 돼. 가장 이제 성공의 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아, 정답입니다. 근데 예. 끈을 놓지 않는다. 그것도 이제 실질적인 거. 자. 어쨌든 우리는 아까 바이너리라 그랬죠? 바이너리는 두 줄을 해야 되죠? 예, 두 줄이에요. 좌측과 우측. 바이너리.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찾아야 되죠. 두 리더를. 자, 그럼 두 리더를 찾고 조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직. 모든 것은 조직이 얘기해줘요. 조직이. 조직이. 모든 것은 조직이. 그래서 숫자, 목표를 다 숫자화되고 기간이 있어야 되고 금액화돼야 되고. 자, 그럼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우리 애터미 제품을 쓰는 사람의 멤버십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만들기 쉬운 데가 어디예요? 내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조직 우리 센터 응? 가장 가까운 데 센터 그리고 이제 원데이 세미나 그리고 석세스 아카데미 세미나 여기에 내 파트너가 몇 명 앉아 있는가가 내 조직이고 내 조직의 힘이고 내 매출이고 내 포인트고 내 수당이고 모든 게 거기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오실 때도 자 주변에 이랬다. 아 내가 내 파트너 혼자만 있는지 파트너와 함께 있는지 내 파트너 몇 명이랑 같이 있는지 누구든지 다 혼자 시작했다니까요. 혼자 시작하지만은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파트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분도 성공했어요. 그래도 그래서 이 조직을 늘려가야 되는데 그 조직의 가장 핵심은 세미나. 아까 박정수 임페리얼도 본인이 설득했으면은 그 권사님이 안 나왔을 거예요. 사경회를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애터미 세미나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분이 소개해 준 분이 이더구 임페리얼. 이더구 임페리얼이 나오고 나서 이분이 나와서 또 바로 사업했을까요? 아니죠. 회사를 알아보고 아, 정말 세미나를 통해서 이더구 임페리얼도 그분도 뭐 17년 다단계를 했지만은 세미나를 통해서 야 머리로 알아들은 게 아니고 가슴으로 야 진짜 대박이다 하고 그때는 여기 콜마 BNH가 아니고 대전의 대덕특구였어요. 예, 썬바이오텍이라고 거기서 세미나를 했는데 스폰서님 제가 여기 강의장에 반을 내 파트너로 채우겠습니다. 반을. 그렇게 우리 박정수 임페리얼 그 강의 들어보면 다 나와요. 그 한 얘기. 반을 내가 여기 채우겠습니다. 반을 채우겠습니다 하고 반을 채우니까 2호로 임페리얼 가셨잖아요. 2호로. 답은 거기 있어요. 모든 거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이 다 성공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성공한다면은 애터미도 여기서 성공할 분이 딱 한 분 계시네, 한 분. 내 능력으로 성공한다면 여기서 성공할 분 딱 한 분 계셔요. 내 능력으로 성공 절대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까요? 얼마 안 돼요, 저는. 여기 비하면은. 근데, 168286. 아, 168283이네요. 168283. 168286이 한상현 총장이야. 근데 한상현 총장이 저를 추월해가지고 먼저 갔잖아요. 로얄 마스터를. 그리고 소득도 더 많아.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한상현 총장과를 자꾸 보여주다 보니까 제가 168283 예 네, 그리고 J168283 J168283 1년치만 보여주세요. 근데 이도구 총장님에 비하면은 별거 아니지만은 저도 이도구 총단장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따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지금 있고요. 응?
자, 총 실수령에 2억 1,400, 후원수당 1억 2,300, 직급수당 9,800. 자, 지금은 직급수당이 적죠? 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급수당이 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딱 정해, 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저 1년 사업 계획 잡고 목표 잡고 뭐월 계획 잡고 머리 아프잖아요. 머리 안 아프게 이미 이 계단을 단계를 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상한선 성공의 자리에 가게 된다 하고 그걸 정해 놨잖아요, 직급을. 그러면 가시면 돼. 이렇게 세일즈 마스터부터 그다음 팀장, 국장, 본부장, 총장, 단장, 임페리얼 이렇게 가시면 돼. 그 길대로 가다 보면은 자연히 언젠가는 성공하게 돼 있어요. 아주 딱 정해졌잖아요. 그럼 그 목걸 가지고 스폰서 파트너가 모여서 목표 계획 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게 된다. 아주 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이라는 내 꿈도 옛날에는 다 꿈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다 잊혀져 가지고 꿈 적으라 그러면은 꿈이 뭐냐 그러면은 모르잖아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사장님, 꿈이 뭐예요? 대답 못 하잖아요. 그것도 꿈도 잘 설정할 수 있게 우리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이렇게 해서 8가지 이렇게 수레바퀴 그려서 체크할 수 있게 쉽게 다 해놨잖아요. 그 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쉬워요.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도 이 자리에 왔다. 그래서 이제 성공의 8단계도 제가 강의하려고 이렇게 준비해 왔지만은 뭐다 하시는 거잖아. 그죠? 다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근데 해야 돼. 순서대로 해야 돼. 순서대로. 순서대로 안 하면은 다 성공하는데 시간이 늦어져요. 시간이. 시간이. 순서대로 하면은 시간이 단축돼. 자, 똑같이 상한선에 목표점은 정해져 있어요. 똑같이 상한선에 가는데, 5년 만에 가고 싶어요? 10년 만에 가고 싶어요? 15년 만에 가고 싶어요? 5년 만에 가고 싶죠? 자, 5년 만에 갈 거를 15년 만에 가면은 1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개고생. 5년 만에 할수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순서대로, 어쨌든, 이거 지우셔도 돼요, 이제. 네. 별로 이렇게 지금 자랑스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상현 총장님 거 보여드릴까요? 여기서부터 저보다 1억이 많아요, 1억이. 그리고 우리 노정구 단장님은 한 8억 정도 돼요. 1년 소득이 8억. 그리고 이도구 임페리얼 아까 15억이었죠. 근데 이제 임페리얼을 유지하면은 거의 한 20억은 될것 같아요. 임페리얼을 유지하면은 지금은 임페리얼이시지만은 크라운이 유지되셔, 직급은. 그래서 이제 15억이고 임페리얼이. 근데 이게 남의 돈이 아니고 내가 벌어올 수 있는 돈이잖아요. 아까 보상플랜 얘기 들으셨지만은 35%. 자, 애터미 제품이 싸고 좋아서 모든 한국뿐 아니고 전 세계로 팔려 나갈 때 35%를 무조건 떼어놔요. 무조건. 무조건 떼어가지고 적립해놔. 그래서 아까 그 보상플랜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전산으로만 확인하지 누가 얼마 벌어가는지 몰라. 능력껏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아까 2억 1000 정도 가져왔죠. 우리 단장님은 8억을 받아왔고, 이도구 임페리얼은 15억을 받아왔고. 뛰어난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우리가 가져가기 전에는 유통에 참여한 사람, 대기업, 그렇죠? 부자들, 기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갔던 돈이요. 그거를 애터미는 직거래를 통해 가지고 35% 적립해 놓고 여러분들 멤버십,
싸고 좋다 써봐라 해가지고 소개해서 멤버십을 만든 사람한테 그거를 다 주잖아요.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컴퓨터가 다 계산하지. 누가 뭐 사업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누가 이쁘니까 조금 수당 더 주고 그런 거 전혀 없어. 기계가 다 계산해. 기계가. 전 세계를 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로얄 마스터가 되고 또 올해 크라운을 도전하고 임페리얼도 보여요. 보여. 지금 몇 분 지났죠? 제가 얼마 더 하면 되죠? 네? 마무리? 네. 아니, 더 할까요? 아니면 마무리 할까요? 마무리 해요? 예. 네. 자, 아무튼, 진짜 애터미는 너무 쉽다. 그러죠?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세일즈 마스터 계신, 세일즈 마스터. 자, 애터미는 결국 세일즈 마스터를 많이 내가 먼저 세일즈 마스터 되고 세일즈 마스터를 많이 만들어낸 게임이에요. 그죠? 네. 자, 임페리얼이 되려면 세일즈 마스터가 몇 명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 972명. 예? 네? 972명. 972명의 세일즈 마스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 아, 예.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 이분들만 손 들었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만들어낸다 그러면 다 아무도 못해. 아무도 못해요. 근데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세일즈 마스터 되기도 쉽지 않죠?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보름에 만들기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되고 계속 복제해 가다 보면은 아까 뭐 1일 날 얼마, 2일 날 얼마 이렇게 되듯이 그렇게 돼요. 자, 세일즈 마스터가 972명.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세일즈 마스터 되고 세일즈 마스터를 만들어내는 게임이고 다 이렇게 세일즈 마스터에서 팀장, 국장, 본부장. 자, 올해들 다 직급 계획 다 세우셨죠? 직급은 왜 만들어놨을까요? 회사에서? 직급수당 주려고. 그렇죠? 직급수당도 주고 네. 직급에 따라서 가다 보면은 자동으로 내가 임페리얼 돼서 상한선에 가는 그 길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길을. 여러분들이 그냥 목표 세우고 연 목표 세우고 3년 목표 세우고 5년 목표 세우고 10년 목표 세우고 쉽지 않잖아요. 그 길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터미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쉬운 일이. 애터미에서 성공 못하면은 밖에 다른 어떤 사업도 성공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제 이제 경험담, 네, 경험담 아까 비책. 자, 근데 애터미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비책을 쫓으면은 사업은 망한다. 비책이 없는 게 비책이에요. 비책이 없는 게 비책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성공자들이 걸어간 길 똑같아요. 99%가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바이너리 두 줄이잖아요. 그죠? 두 사람 리더 찾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안석재 국장님이 정말 이 보상 플랜 설명을 아주 잘 하시더라고. 안석재 국장님 위에 맨 위에가 누구예요? 안석재 국장님 위에 아까 한상현 총장이었죠? 한상현 총장을 누가 리크루팅 했을까요? 제가 리크루팅 우리 박정수 임페리얼이 이도구 임페리얼을 리크루팅 했듯이 자, 그래서 애터미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좌측이 있고 우측이 있겠죠? 네. 좌측에는 여기 잘하죠, 사업. 똑똑하죠? 네, 잘생겼죠? 네.
한상현 총장 바로 나왔을까요? 여기 1년 걸렸어요, 1년. 애터미 사업에 나오게 하는데 1년 걸렸어요. 1년. 원래 또 다른 네트워크, 전 세계 네트워크의 기준 A사 거기를 한 8년 해가지고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하산, 더 이상 이제 알아볼 게 없다고 하산한 상태에서 제가 간이 됐겠어요? 제 말 듣고 했겠어요? 제 말 듣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금도 없어요. 수당이나 보여주면 할까. 저 리크루팅.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아, 그거 잘하시네. 스폰서를. 우리 스폰서가 누구예요? 같이 가가지고 저는 연결만 해줬어요. 노종구 단장님. 노종구 단장님도 한 번에 됐을까요? 본인이 더 네트워크의 박사인데, 응? 무시했죠. 근데 꾸준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다 없다?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스무 번 찍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기 총장이 여기 여섯 명인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저 멀리 있다고 저 사람하고 꼭 하고 싶은데 저기 부산에 있어. 그 사람 만나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한 번만 가야 돼요? 열 번 가야 돼요? 열 번 가야 돼요? 스무 번 가야 돼요? 스무 번이라도 가야죠. 그리고 이쪽은 처음에 같이 여기보다 더 먼저 나왔어요. 여기. 제가 국장 갈 때 팀장 가고 또 팀장이 있었는데 다 집에 들어갔어. 이런 경우 많아요. 국장 가고 본부장 가서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한쪽은 커가는데 한쪽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소실적 기준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옷도 판매사만 되면 좋겠다. 옷도 판매사만 되면 좋겠다 하고 심해서 여기가 이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옷도 판매사 됐다가 다시 또 안 되고 그래서 열심히 찾아 나갔는데 찾아 나가다가 몇 단계인지 세보지도 않았어. 한 200단계나 한 300단계인가? 300단계까지 나가고 한 200단계 밑에서 이제 우리 저 인천 글로벌 타 이재호 황명순 작년에 여기도 총장 갔죠? 나왔어요. 다 저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공부도 잘해, 사람들. 말도 잘해요. 다. 또 이제 네트워크 경험도 있어. 이분들은 또 아주 직장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부지런해. 진짜 부지런해. 저는 진짜 게으르고. 근데 이분들이 부지런하니까 이분들의 부지런한 게 여기 조직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저한테 와요, 안 와요? 와요. 300단계, 아니고 500단계 밑에서 나와도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끈기를 가지고 절대 놓지 마시고 애터미는 무조건 성공이에요. 아까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 그랬고. 근데 고생하고 성공하려면은 천천히 하시고 자, 성공을 빨리 고생을 덜 하려면은 집중해 가지고 최소한 지금은 점점 시간이 더 빨라져요. 가질 수도 늘어나고 지금 뭐 저 보험이 지금 아자몰에 벌써 들어왔죠? 자동차 보험이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다 들어온 다음에 그때 조직 만들래요? 아니면은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좋은 제품들이 들어올 때 내가 다 받을래요? 미리 만들어놔야죠. 네. 미리 만들어야 돼, 미리. 다
좋아진 다음에 남들이 다 할 때 그때는 기회가 아니고 상식이라니까요.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자, 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멤버십, 이 플랫폼. 내가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이도구 총단장님 500만 명이었죠? 저는 지금 딱 한 20만 명 돼요. 자, 제가 500만 명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시간 속에서 됩니다. 자, 이 연결이라는 게 얼마나 초연결 시대 연결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 한상현 총장님이 열심히 하고 여기서 계속 다 열심히 해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요. 시간이 지났어. 자, 40년이 지났어. 저는 이제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40년 뒤에 100살이에요. 40년 뒤에 가죠. 그러면 저보다 한 살 많으니까 여기도 가겠죠. 그럼 여기 자식들이 지금 다 있어요. 여기 자식들이. 이 자식들이 사업할까요? 안 할까요? 코드도 이어받고 사업하겠죠. 자식들이 한 것도 내 자식들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물려주면은 내 자식한테 만약에 코드를 물려준다 그러면은 자식이 한 것도 내 자식한테 다 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죠? 연결이라는 게 얼마나. 여기 나중에 시간이 또 한 50년 흘러가지고 손자한테 아까 상속이 되잖아요. 손자한테 상속시켜줬어, 이 코드. 자, 손자가 나와서 한 것도 내 손자한테 와요, 안 와요? 와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이런 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지금 줬잖아요. 그거를 모르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고 알면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자, 이 그래프로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빼고 이제 자, 여러분들 노후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들 보면 아실 거예요. 자, 한 달에 자, 50인분 지금 나이가 내 나이 지금 50이다. 아무도 안 계시네. 자, 50인분이 지금 현재 50이에요. 자, 65세 15년 뒤에 연금 100만 원을 받으려고 그래. 15년 뒤에. 여기 보험회사 상품 넣어가지고 내가 지금 50이요. 그럼 65세부터는 이제 받아야 되겠죠. 65세부터 연금 100만 원을 받으려고 그래.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50, 현재 15년 동안 얼마를 넣으면은 15년 뒤에 연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만 원은 아니고 대략 대략 그렇죠. 딱 한 80만 원 정도. 80만 원을 매월 15년을 넣으면은 15년 뒤에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100만 원씩 나와요. 15년 동안 매월 80만 원. 100만 원이 그렇게 커요. 자, 매월 80만 원씩 꼬박꼬박. 자, 200만 원 받으려면 100만 원 돈도 아니잖아요. 200만 원 받으려면 얼마 넣어야 되겠어요? 단순하게 계산해도 한 150만 원은 넣어야 되잖아요. 150만 원을 15년을 넣어야 200만 원 받아요. 그럼 애터미 오토 판매사 얼마예요? 오토 판매사 되면 200만 원이잖아요, 연금. 근데 연금은 연금하고 시스템 소득의 차이점은 뭐예요? 연금은 내가 살아있을 때만 나오는 게 연금이에요. 죽으면 안 나와요. 애터미 시스템 소득은 내가 죽어도 나와야 안 나와요. 3대까지. 매달 80만 원씩 여기서 넣을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매달 15년 동안. 그러면 15년 뒤에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와요. 그것도 빨리 돌아가시면 손해요. 그죠? 늦게 오래 살아야 이익이죠. 15년을 벌었으니까. 그거를 다 사망 그거 다 따져가지고 한 거예요. 80만 원을 매년 넣어야 15년 뒤에 100만 원씩 받는다니까요. 그러면 100만 원
자, 우리 세미 판매사 하면은 100만 원 되죠? 자, 세미 판매사 얼마 만에 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직장 생활 하듯이만 한다. 직장 생활 하듯이만 애터미 사업 한다. 그러면 얼마 만에 할 수 있어요? 6개월이면 할 수 있죠? 그것도 충분하죠? 여유 있게 잡아서 1년. 매월 80만 원씩 저한테 줄래요? 아니면은 1년 열심히 해가지고 세미 판매사 돼서 3대까지 받으실래요? 80만 원씩 저한테 주시라니까요. 15년 동안. 그러면 제가 보험회사에서는 100만 원 주는데 15년 뒤에 저는 200만 원 드릴게요. 200만 원. 자, 그러면 200만 원 드릴 테니까 저한테 80만 원씩 매달 15년 동안 내실 분. 배로 더 주는데. 하기 싫죠? 근데 왜 애터미 세미 판매사, 오토 판매사는 왜 안 하시냐고. 1년만 하면 하는데. 별로 멋진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돼,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 다 돼 있어요. 내가 하기만 하면 돼. 내가 하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시스템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분당탑 시스템은 우리 애터미 전 그룹 전국에서도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나오기만 하면 돼. 나오기만. 나와서 이렇게 팀 만들고 같이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정말 쉬워요. 정말 쉬워. 보통 사람이 다. 그러니까 제 과거는 얘기 안 했는데 어쨌든 뭐 직장에서도 저는 잘렸고요. IMF 때 잘렸어요. 그리고 뭐 두피관리 사업, 뭐 군납 뭐 한다고 막 여러 가지 했는데 성공한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실패했기 때문에 애터미를 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근데 그렇게 시작한 애터미가 지금에 와서는 내 인생을 완전히 싹 바꿔줬고 내 노후를 완전히 책임져주고 우리 아들, 손자 노후까지도 다 책임져 주잖아요. 그죠? 이 멋진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들 그냥 저도 그랬듯이 더 이상 알아볼 거 없이 그냥 스폰서가 끌어주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세요. 끌려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알아. 이해하게 돼.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늦게 시작했지만은, 그래서 늦게 시작해가지고, 늦게 알아먹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파트너한테 추월당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정확히 알아먹으니까 다시 회복이 되고, 원상복귀 되고, 임페리얼은 우리 한상혜 총장님하고 같이 가려고 그래요. 같이 가면 좋죠? 파트너하고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런, 그러니까, 아무튼, 오신 분들, 이제, 진짜 복 받으신 거고,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이, 놓치지 마세요. 나중에, 애터미를 해도, 1년은 지나가고, 3년은 지나가고, 5년은 지나가서 나이는 먹어요. 안 해도, 애터미하고 관계 없어도, 나이는 먹어요. 그렇죠? 그러면, 애터미를 알고 함께 한, 애터미를 알고 애터미 사업을 한 3년 뒤, 5년 뒤하고 애터미를 안 한 3년 뒤, 5년 뒤하고는 확연하게 틀려질 거고 시간 지나면은 반드시 아 그때 정확히 알아보고 그때 할 걸 반드시 그럽니다. 대부분 지금 하시는 사업 지금 이렇게 애터미를 알아보고 하시는 분들도 다른 분들이 벌써 지금 이제 시작했지만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누군가가 애터미를 알려줬는데 그때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렇죠? 그때 좀 정확히 알아보고 할 걸. 근데 지금이 늦었다고 한 게 빨라요. 지금도 절대 안 늦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 진짜 애터미 알아보시고 2023년에는 올해 이제 1년이 남았어요. 1년이.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다
성장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